지금 전 저 헌혈을 하러 가고 있어요. 그 우리 학교에 헌혈,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학교에 헌혈차가 왔대요. 그래서 지금 헌혈을 하러 헌혈차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가을 되니까는 정말 또 가을의 정취가 또 느껴지고 있죠. 너무 예뻐요. 우리 학교에는 정말 예쁜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답니다. 사실 보통 예쁜 게 아니죠. 우리 1학생회관은 이제 최근에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되게 멋진, 여기 커피숍은 제가 이제 자주 가고 있는데요. 가격도 싸고 맛있어요. 지금 이제 전방에는 우리 학교의 명물이 된 디지털 도서관이 있죠. 완전 카페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출입을 금지해 놓은 것은 잔디를 아마 그 잔디에 뭐 양 비료를 줬다고 하는 것 같던데, 정말 대단히로 해 놓은 것 같아요. 생각은 그 왜 이 시즌에 이렇게 할까? 이 시즌에 할 거 아닌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나? 우리 학교 민주길에서 흐르는 이 물, 이 민주길로 쭉 연결이 되죠. 민주길입니다. 쭉 아래까지 연결되겠죠. 정문까지. 우리 중앙도서관, 도서관 이게 저 건물도 건물인데 사실 그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디지털 도서관, 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서 숨이 차요. 아유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입구를 한 군데밖에 안 열어놨거든요. 지금 이제 여기 중앙도서관하고 디지털 도서관하고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 사이를 연결시키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도서관장님께서. 그렇게 해서 그 이렇게 연결의 의미를 찾으시겠다고. 안쪽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? 꼭 카페 같아요. 그렇죠. 우리 학교에 또 디지털 도서관이 이게 정보마루라고 하거나. 그리고 여기 이제 인문대. 또 정말 건물이 오래되기도 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저 오레오 한 책. 인문대 앞에 이쪽에 이 소나무 있는 쪽이, 인문대 앞에 원래는 소나무가 이렇게 네 그루가 큰 게 있어요. 지금 이거 정말 예쁘죠? 네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예쁜 애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쪽에 두 그루가 죽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높게 식재를 하고, 이유를 찾아보니까는 이쪽 땅을 갖다 이렇게 만들면서 복토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애들이 죽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아래를 한 3cm 정도 팠어요. 그랬더니 죽지 않고 무난하니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을 파서 그래서 살 수 있더라는 거죠. 어디가 있지? 헌혈차가?